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샵에서 손님들이 여성스러운 컬러를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젤 코코 76번을 준비를 해주세요. 76번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누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76번보다 75번이 사실 저는 더 이뻐라고 하는 색깔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76번이 여기 컬러랑 더 잘 어울려서 76번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76번을 발라줄게요. 손이 까매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되게 누디는 발라야겠고 그런 분들이 잘 어울리는 색깔이 75번과 76번 누디 컬러예요. 자, 76번을 바르고요. 투콧을 하면 거의 밑에 손톱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려져요. 지금 얘는 이제 팁이니까 아무래도 보이는데 손톱에다가 하시면 손톱 밑에가 완전 안 비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이고요. 자, 이게 박람회 때나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을 할 때 얘를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가지고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샵에서 할 때는 사실상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처럼 손이 작은 손님도 되게 많고 손톱의 표면 자체가 좀 많이 좁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브러쉬에 찍어가지고 하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거든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롱티예요. 134번 이 아이를 조금 덜고 그 다음에 스퀘어 아트 브러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다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우롱티를 이렇게 찍으면은 그대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맞춰가지고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얘를 큐티클 라인에 일단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라인에 번지지는 않는 만큼의 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만 한번 완성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베이직실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베이직실을 발라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끝쪽에 있는 양만 밑으로 내려서 합니다. 내가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베이직실로 좀 번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이렇게 번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를 닦고 자 처음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꼭꼭꼭 왜냐면 위에 양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밑에 베이직실이 지금 발려져 있는 데까지 좀 많이 내려와서 점점 물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많이 번진 느낌이 날 때까지 내려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큐티클 라인의 양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가 그 양이 많은 것 때문에 계속 내려와 줘야 되기 때문에 색깔은 정말 막 이만큼 많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물들이면서 큐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큐어 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렁티로 살짝 물들였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우렁티를 이용해서 손님한테 이렇게 붓으로 찍어가지고 큐티클 라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하게 되면은 훨씬 정말 빠르게 되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쓱쓱쓱 발라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석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얘를 베이직실이랑 충분하게 좀 섞어줘서 톡톡톡톡 쳐주는 정도로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또다시 뭉쳐져 있는 부분 긁어내리면서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얘를 긁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훨씬 더 많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보여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내가 베이직실의 양이 적은 것 같다고 하면 베이직실의 양을 덜고 그거를 스퀘어아트 브러쉬에 묻혀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베이직실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하얗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좀 그거보다 좀 더 위에서부터 살짝 끌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브러쉬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은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살짝살짝 눌러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라데이션은 손님들이 다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런 거 정도는 가게에다가 해놓으시면은 좀 손님들이 따라 하시기가 좋고 브러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한몫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좀 빠르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한 세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얘도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나서 쭉쭉쭉 내려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베이직실을 이젠 더 이상 바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이미 그 그라데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랑 조금 이렇게 연결만 해가지고 바로 베이직실을 이렇게 쳐주시면은 돼요. 아까 전에 두 번째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하시면은 지금 브러쉬 자국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금방 표면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름은 그 앞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필름으로 이제 칩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골드 오팔을 준비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베이직실을 정말 얇게 많이 얇게 발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러고 저는 얘를 꺼내서 베이직실을 이렇게 조금 바른 다음에 바르고 나서 저희 그 사은품으로 드렸었던 골드칩이 있어요. 이 아이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크면 부셔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고, 자, 골드칩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크얀이라고 해가지고 실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조금씩 잘라서 양념처럼 넣어줄 거예요. 얘를 여기에 넣는 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뭐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어떤 거든 다잘 어울리니까 실크향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면 또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팔 브릭 중에 이런 핑크 나는 아이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저처럼 안 넣으셔도 돼요. 저처럼 보다 더 이쁘게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이쁘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거를 찍으려면 사실 뭐 다른 분들은 편집도 하고 막 이쁜 뭐도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 그거 할줄 몰라요. 그냥 올리는 것만 할줄 알고 업로드만 할줄 알고 편집도 못하고 이거 끊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편집이 아예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거 쓰는 것도 저희가 뭐 자막 처리나 이런 거는 못해드리니까 이제 이런 거잘 들어보시고 원장님들께서 있는 재료 안에서 이쁘게 활용하시고 모르는 건또 저희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구입도 가능하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뭘 해야지 꼭 이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이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를 하고요. 아까 전에 넣었던 필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서요. 핀셋을 가지고 얘를 뜯을 거예요. 이렇게 뜯어지죠? 이건 자개 아트 같은 거할 때도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베이직 실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그죠? 저는 이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골드 칩이 있는 위에다가 해주시면 훨씬 더잘 보여요. 조금 겹쳐가지고 올려주시면. 뜯어지는 대로 내가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얇아서 어디 위에 올라가도 얘가 쫙 달라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거나 이런 요철이 많이 없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다른 애들보다 광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반짝이는 광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애들이랑 섞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빛이 많이 나요.
요즘은 워낙 샵도 많고, 그죠? 되게 내 손님을 이렇게 딱 하려면 내가 하나하나 하는데도 좀 정성을 들여서 하시면 훨씬 손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만족도가 되게 크게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을 쳤어요. 자, 이 아이를 이제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 오버레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탑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끝이 나세요. 탑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것저것 올라가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떤지 모르겠거든요. 그죠? 필수구슬로 오버레이를 해주고 나서 탑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너무 길어지면 또 구독자분들이 지겨울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이쁘다잉?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어가 다 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런 바디를 가지고 싶네요. 그라데이션이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단 훨씬 은은하게 지금 잘돼 있는데, 화면에서 봤을 때좀 선이 보인다거나 경계가 져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쁘죠? 이거는 정말 손님들 많이 따라 하시거든요. 저희도 몇분 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여기 이 번호로 항상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